서울에 폭우가 내린 지난달 8일 밤 8시 59분 119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침수로 신림동 반지하 집에 갇혔다는 내용입니다. 희생자들은 119 전화가 먹통이어서 직접 신고하지 못했고 지인이 대신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물이 차서 갇혀있는데 119가 너무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다급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구조의 손길은 제때 닿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8일과 9일 폭우가 내린 이틀간 서울에서 걸려온 119 전화는 19,000여 건. JTBC 취재 결과 이 중 9,200여 건은 위치 확인이 안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전화가 폭주하면서 통화 연결이 안 돼 절반 가까이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서울에서 평소 119 신고를 받는 신고 접수대는 24대. 당시 소방당국이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40대까지 늘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119 신고 접수대는 모두 356대. 평소 한 대로 14만 4천여 명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원칙은 이게 최소한 뭐 몇 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선수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해요. 지금 재난 상황에서 그 3단계 40개까지 늘리는 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9 신고 대응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119 신고 접수 요원은 868명, 1인당 담당 인구수가 5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 영화 같은 장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또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대와 인력을 늘리고 자동 응답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